그렇게 진도항에서 40분 동안 100km를 달리면 조도에 도착합니다. 오. 전망대. 어, 도리산. 도리산 전망대도 여기가 조도에서 유명한데 전망대 올라가면 또 주변 풍광들이 멋있잖아요. 상조도에 위치한 도리산 전망대. 우와! 야, 섬들이 어마어마하네. 전망대에 올라서면 조도 군도의 수많은 섬들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야, 우리나라에서 면 단위로는 가장 섬이 많다고 합니다. 아, 이 조도 군도가요. 178개라고 하는데요. 높이에서 보면은 날아가는 새떼처럼 보인다고 해서 섬 이름도 조도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진짜 섬이 많네요. 조도 군도의 어미 섬 조도. 이곳은 어머니를 닮은 풍요로운 바다를 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이거 뭐 뜯고 계십니까? 자연산 토시요. 토? 아, 이게 토시예요? 네. 싱싱한 토시 지천이더라고요. 야, 이게 토시 좋네. 아니, 근데 옛날부터 이 조도에 토시 많았어요? 엄청 많았지. 아. 아니, 우리 이것 해갖고 생활하고 살았다니까. 이것이 우리 시골 사람들은 네. 이것이 쌀이요, 쌀. 이놈 팔아갖고 쌀 사먹고. 우리 엄마야, 그럼 이걸로 해가지고 다 생활의 보탬이 됐구나. 온전도 못 건진 섬돌이 어떨 결이긴 하지만 낚싯배를 얻어 탑니다. 그래도 소개를 해주셔서 어머님께서.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많이 잡으셨어요? 아, 두 마리 잡았어요, 두 마리. 아, 두 마리? 곰 새끼하고 예 동호 새끼. 아, 진짜? 네. 오, 있다. 이거 너무 작지 않아요? 그래도 여기 법정 사이즈요. 법정? 큰 녀석들 잡아봐야죠. 본격적인 감성동 낚시는 이제 시작입니다. 네, 저분이요. 저분이요? 오, 왔다. 오! 뭐야, 톰? 오, 톰. 저도 말로 비둘기. 야, 크다. 오, 크다. 어, 크다네. 오, 크다. 금방 잡을 거예요. 선배님, 약 어울리네요. 다음에 배 안 태워다 줘. 근데 저도 곧 하겠지. 후배 선전에 제대로 자극받은 모양. 근데 물고기가 잡혀야 선장님 체면이 설 텐데요. 석구씨 충성 맹세를 한 덕분일까요? 야, 우리 선장님 왔지? 기다리는 감성돔이 드디어 왔습니다. 선장님! 사랑의 입인가요? 사모님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어우, 큰 놈이야. 오늘 어떻습니까? 첫 딱 손맛이. 아까 멸치 이후에 처음. 좋지. 좋아요? 어머님! 한 마리 잡았으니 가자, 이제. 고생하지 말고. 고생 끝에 얻은 녀석들이니 얼마나 좋아요. 감성돔은 노릇노릇 촉촉하게 구워주고요. 톳은 상큼하게 무치는데요. 큰일 칠 때 대사나 초상이나 칠 때 이것도 없으면 조도서는 조도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해먹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곁에 있어준 음식 톱무침입니다. 뭐라고요? 예. 아, 지금 밥에 지금 토다고. 예, 고구마. 고구마가 들어간 겁니까? 예. 아, 이렇게 같이요? 네. 야, 이건 별미다, 별미. 그치? 예전에 이렇게 해주면 너무너무 맛있었어, 시어머니들이. 밥에도 톳을 듬뿍 넣어야 조도 밥상이죠. 야, 부지하다. 어머니. 예. 이게 그렇게 어머님 자랑하던 톱밥. 예, 다 맛있는데요. 네.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톱밥에다가. 네. 이것 하고 지리 맑은탕 하고 이 간장에다가 비벼서 드시면은 정말 맛있어요. 아, 간장을 톱밥에다 감성돔 얹어가지고 드시면 정말 환상의 궁합이죠. 어머 상큼 달콤하게. 이 맛이 어떨까요? 고구마가 들어가서
단맛이 좀 느껴져. 앞으로도 이렇게 어머니 정말 친딸 친어머니처럼 행복하시고 또 우리 제가 딸을 못 낳았으니 게 마음에 들어요. 딸이 없습니다. 제2의 엄마. 제2의 엄마. 네. 선뜻 내민 손이 따뜻해 친구가 된 두 사람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이 또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뱃사람들과 하조도 등대의 오랜 인연이죠. 오, 여기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아, 저 하조도 등대가요? 113년. 113년 된 겁니까? 1909년도 네. 1월 2월 1일 날 점등했거든요. 예, 예. 100년이 넘도록 이 하조도 등대는 선박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는데요. 어머. 와, 여기 혼자 사시냐고요? 알고 보니 이분 캘리 그래피 작가님이셨더라고요. 와, 실력 대단하시네. 네. KBS하고 작업을 했던 프로그램이죠. 아, 이것도 다 이분 작품이었던 네. 거예요? 야, 이 작품을 4개월 동안 네. 17,300번 만에 탄생됐어요. 4개월 동안 네. 17,300번이요? 예, 예. 근데 참 이 생일자를 쓰는데 진짜 고통스러웠고 근데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체득하신 수식이 24가지를 내가 24가지 감정이요? 네. 체득했어요. 뭐 실망, 보람, 네. 뭐 용기, 네. 뭐 고통. 네. 이 황금소리처럼 황금소. 행복한 글씨로 채워나가고 있다는데요. 붓이 큰데요? 이쪽이 좋을 것 같네. 갑자기 백사장에 화선지를 펼칩니다. 6시 내 고향 삼삼옥수라는 글씨를 쓰러 왔고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예, 예. 아, 정말요? 예. 백사장에서요? 예. 섬섬옥수를 위한 특별한 선물.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오, 선생님. 멋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섬섬옥수 더욱더 빛나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품이 생각나는 포근한 섬이 있습니다. 아늑한 둥지 속에서 행복을 노래하는 새 섬. 이곳은 진도, 조도입니다.